제가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의사나의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어느 재활 속에 부업자라고 얘기했는데 저 부업자 맞습니다. 의사나를 처음 시작한 부업자예요. 저는 학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 2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강의 준비를 하고 이러고 오느라고 조금 현장에서 조금 레벨이 좀 내려왔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이렇게 아침에도 눈을 뜨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유산화의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유산화의 제품이 어떤 특징들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한, 나의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 유산화 뉴트리션이라고 되어져 있죠. 과연 유산화의 뉴트리션, 영양제들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새로운 패러다임 확립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 세기 동안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의 틀, 개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의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감염성 질환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렇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이 아파서 가면 뭘 처방해줬어요? 항생제 처방해줬죠. 자,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의사들조차도.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현재 새로운 패러다임, 진정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건강인 것은 우리가 진정한 건강이라는 걸 찾을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건강을 찾을 수 있느냐? 진정한 건강은 저희는 이 생명체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세포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포가 인체 시스템과 함께 스스로 에너지, 강인한 힘, 최적화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스스로 병이 들어 발음이 꼬이네요. 자,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개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들을 위해서 요즘에 의사들이 이제는 항생제 처방하나요? 요즘에는 소비자들, 엄마들도요, 너무 똑똑해져서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하면 그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런데 요즘에 그래서 의사들도 점점 어떤 걸 처방해줘요? 그렇죠. 예방.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약이 아니라 스스로 세포가 진정한 영양을 섭취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양제를 처방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뭐 해요? 비타민 드세요. 미네랄 드세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서점에 가면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어요. 이미 사람들의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안에서 과연 어떤 비타민, 어떤 미네랄, 어떤 영양제를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비타민을 왜 먹어야 하느냐? 왜 의사들이 그런 걸 처방하느냐? 20세기 전에는요, 전염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망률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보다는요, 만성 퇴행성 질환, 다시 얘기하자면 자가면역 질환, 대사 질환, 암,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아파하고 사망하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이 왜 21세기에 와서 이렇게 급등하게 되었느냐?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바로 영양의 불균형이에요. 어머, 나 어제 엄청나게 배부른 게 먹고 왔는데 삼시세끼가 아니라 나 어제는 5개 먹고 왔는데 근데 내가 왜 영양의 불균형에?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 건요, 내가 살아서 어떤 음식물이 내 몸 안에 들어가면요, 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내 전반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우리가 산소가 모두 다 좋다? 이거는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산소도 산소에 급이 있어요. 활성산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그렇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도 외부적으로 오는 스트레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신 수양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도 의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다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산으로 올라가셔야 되죠. 돈 닦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으세요? 활성화해서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2, 3, 4번. 내가 내 의지로 바꾸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영양의 불균형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보실게요. 자, 우선은 왜 영양의 불균형이냐? 나 그렇게 많이 먹는데, 잘 챙겨 먹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요, 영양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최고라고 그래요.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우 나 고기 많이 먹었어 이러면은 우리 아이들 영양은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영양을 크게 나누면 대량 영양소하고 미량 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량 영양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이것들은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해요. 근데 비타민, 미네랄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외부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네. 아, 난 어제 과일을 귤을 10개나 까먹었어요. 20개나 까먹었어요. 매일 그렇게 드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은요, 매일매일 넘쳐나게 먹어요.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을 저희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이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에너지 대사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영양제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할 수 잠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아이고, 저기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네. 말 잘 들어야 돼요. 자,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가. 한두 가지보다요. 영양소는요. 이렇게 서로 다양하게 섞어져 있었을 때 적당한 비율로 섞여 있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 있게 공급되어져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비율이라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효능이 충분한가. 좋은 영양소라도 뭐가 돼요?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또 적어도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효능에 나한테 충분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이 높은가.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랬는데 나한테 흡수율이 너무 적어요. 특히나 저희가 예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죠. 아이가 배가 아파서 갔더니 어떠세요? 녹지 않은 칼슘이 여기 안에 잔뜩 있었대요. 자, 그거는 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동안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10만원짜리를 먹었을 때 9만원 정도의 흡수가 되면 굉장히 좋죠. 근데 10만원짜리를 사다 먹었는데 만원만 흡수돼. 9만원은 빠져나가. 아깝잖아요. 그렇죠? 생체 이용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거. 좋다고 해서 잔뜩 먹었는데 나한테 독으로 작용해요. 이러면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인데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조무력을 모르면 그냥 어때요?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다량으로 많이 먹게 돼요. 자, 그래서 안전한 것까지요. 그러면 왜 요즘에 자꾸 우산화 헬스 사이언스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바뀌고 있느냐? 바로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우산화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산화의 제품을 한번 볼게요. 최고 품질의 원료입니다. 저희는 농장은 안 갖고 있어요. 농장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농장은 갖고 있다. 자, 그 농장에서 저희가 토양에서요. 자, 저희가 보통 우리가 다 농장을 하지 않다. 원래 토양에서는요. 그 한 해의 수확을 하고 나면요. 사실 그 토양이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흡수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쉬어졌다가 다시 거기에다가 심었을 때 거기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어떻게 돼? 튼튼해지고 좋은 영향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좁은 땅덩이에서 어떻게 돼요? 2모작, 3모작 계속합니다. 그러니 그 식품들이 온전하게 충분한 영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농장을 갖고 있어요. 농장으로 불릴 수 있는 게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세계 전 곳곳에 좋은 지역에서 나고 있는 좋은 원료를 선별해서 저희는 그 원료를 갖고 쓰고 있습니다. 최고 과학에 근거한 우수한 생산 방식, 우수한 제조 방식, 전체 공정 과정, 지속적인 개선과 연구는 앞에서 설명했던 회사 소개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서 우수하게 그렇죠? 그 공장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모두 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만의 차별성이 요즘에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있어요. 이왕 드시는 거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 최고의 제품을 드시고 싶으시죠? 그래서 유산화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유산화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분류를 크게 하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센셜즈, 옵티마이저, 매크로 옵티마이저. 에센셜즈는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누구에게나 필요한 종합영양을 갖고 있는 제품이 에센셜즈예요. 그래서 유산화의 에센셜즈에는요, 필수 기초영양으로 들어가 있어서 헬스팩 에센셜즈, 유산이멀즈가 있고요. 옵티마이저는 나는 기초는 다 채웠어. 그런데 요즘 지난번에 무리했더니 무릎이 아파.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내 몸의 기관별마다 특정하게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관에 따라서 좀 더 공급되어져야 될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적의 영양, 맞춤형 영양을 주기 위해서 세포계, 심혈관계, 골격계, 신경계, 소화기계 다섯 개의 개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 옵티마이저예요. 영양의 균형, 최적의 영양을 좀 더 맞추기 위해서 공급되어져 있는 제품으로 뉴트리밀, 프로틴, 파이버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갑자기 나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왜 나와져 있나 봤더니요. 자, 우리가 하나의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자, 식물이 다 자랐어요. 근데 갑자기 잎사귀가 누렇게 떠요. 그죠?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 잎사귀가 누렇게 뜨면 영양제, 저희가 보통 식물원에게 화원에서 사잖아요. 그럼 그거 입에다 뽑나요? 어디에다 뽑으세요? 줄기가 마른다고 줄기에다가 뽑나요? 어디에다 뽑으세요? 뿌리. 그럼요. 즉, 뿌리가 있는 흙 쪽에다, 그죠? 뿌리 쪽에다 공급을 해주죠. 왜 그럴까요? 바로 뭐냐면요. 가장 뿌리가 기본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어디가 제일 기초가 돼야 돼요? 뿌리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양의 기본은 바로 뿌리 쪽.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는 에센셜즈, 기초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잎이 안 좋은 거, 줄기가 안 좋은 거, 어디가 안 좋은 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공급해줘서 아주 튼튼하고 훌륭한 과실을 맺는 나무로 저희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신체도 똑같아요. 이 과정들을 거쳐서 건강한 신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더 제품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에센셜즈 가장 기초 영양을 공급해주는 필수 영양소의 제품들입니다. 자, 위에부터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헬스팩부터 올라갈게요. 헬스팩은요, 유산화의 제품 중에서 가장 제일 잘 팔려요. 그럼 판매하는 것이냐? 그러하진 않아요. 그만큼 뭐가 돼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는 거죠. 헬스팩은요, 보시게 되면 한 포에 담은 최적의 건강약으로 종합영양제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6개의 알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비타A로. 비타민, 포어 미네랄 2종, 마그네칼디,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 그렇죠? 칼슘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인텔리전스 플러스라는 얘기는 강력한 항산화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네가 헬스팩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6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어때요? 커요. 이거 목에 먹다가 걸려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자, 보통 우리가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영양제는요, 원래요, 크기가 커요. 그리고 알 수가 많아요. 이거는 유산화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에스더 박사 아세요?
여에스더 박사가 2년 전에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는가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여에스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원료를 쓰고 있는 영양제들은요, 대부분 알수가 많고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중에서 하나만 먹으면 되요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만 먹으면 아주 그냥 다부지 최적의 대수. 그것들은 대부분 합성으로 해서 만들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책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틀렸으면요, 그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아니겠죠. 자,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유산화의 제품이 알수가 많고 제품이 큽니다. 어떤 원료로 썼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두 개가 비타 A 종류입니다. 여기에는요, 대부분 비타민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에 B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B군은요, 보통 저희가 곡식 있죠? 그런 잡곡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런 비타민 중에서는요, 비타민 종류의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잡곡류 많이 먹으면 뭐예요? 많이 져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3끼 먹는 거 5개, 6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얘는 흡수율, 아무리 먹어도 최대 흡수율이 15%예요. 비타민 B군이요. 그러면 비타민 B군을 내가 최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B군의 함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산화의 헬스팩의 이 한 포에요, 토탈 비타민 B군이 약 7,000%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최적을 먹으려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죠, 최적의 양의 비타민 B군 양의 만 배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포에 7,000%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몇 포 먹어요? 두 포 먹으면 몇 포가 들어가요? 그렇죠. 최적으로 두 포를 통해서 저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비타민이라고 해도 돼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어 미네랄이라서 미네랄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흰색으로 나와져 있는 게 이게 마그네칼D예요. 비타민 D하고 뭐가 돼요? 칼슘,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병원에서요, 의사들이 현대인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타민 D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칼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자식, 여기에서 지금 자식들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이제 딸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요즘에 뭐가 아이들 성장기 때 가장 걱정되세요? 성조속증. 성조속증인 아이들요, 병원 가면요, 비타민 D 처방해요. 왜냐면은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들이 부족에 대한 부분이 성조속증으로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학계에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한 함량을 굉장히 늘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비타민 D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아이들. 저희도 뼈 건강을 위해서 좀 칼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칼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떨림. 요즘 현대인들 조금만 과로하고 하면요, 눈 떨려요. 저도 조금만 수업 많이 하면 눈 떨립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품기 있다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그랬는데 이거 뭐가 있으세요? 마그네슘.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까만 걸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건 바로 뭐예요? 항산화제예요. 강력한 항산화제. 우리가 사과나 껍질을 사과 닦아놓으면 뭐예요? 갈색으로 변하죠. 이거 뭐가 돼요? 산화된 거예요. 저희가 태어날 때는요, 저희 모든 세포가 다 깨끗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뭐가 돼요? 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화를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항산화제가 필요해요. 노화 늙고 싶으세요? 아니요. 물론 늙은 노화가 되는 건 막기가 너무 힘들지만, 저희가 그거를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뭘 통해서? 항산화제. 그래서 항산화제 많이 드시면요, 천천히 늙어요. 좀 어려지실 수 있어요. 동년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주름 생성되는 것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헬스팩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쵸? 그리고도 꼭 먹어야 할 제품이고요. 그러면 이게 헬스팩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산인머지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30kg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인머지를 권장하고 있고요. 함량만 줄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런 헬스팩에 준하는 이런 영향을, 효과를 주고 있는 제품이 유산인머지. 꼭 아이들에게 먹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센세이셜즈는 이 중에서 비타에이오 코어 미네랄을 만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좀 헬스팩이 먹기가 부담인 사람들한테는
세센셜즈를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저 제품에서 세포계에 해당하는 건데 폴리쉬는요 비타민 C를 여러 가지로 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메르스 때 비타민 C 굉장히 강조됐죠. 그때 폴리쉬 엄청나게 팔렸어요. 왜냐하면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흡수율을 다양하게 달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E, 천연 토코페롤이죠. 자, 천연 저희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생식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세포 재생부터 시작해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우리 인체 내에서 아주 간단한 모세혈관이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머리. 머리, 네.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생식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영양이 공급되어져서 핥고 뚫어서, 뚫어야죠. 그래야 원활하게 혈액순환 되겠죠. 그래야지 원활하게 영양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도움되는 게 바로 비타민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메가. 오메가는요, 오메가3를 굉장히 알잖아요. 그쵸? 어디에서 추출해요? 보통 물을 생산해서 추출하는데, 자, 저희가 알고 있어요. 요즘 오염 많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생선보다는 아주 작은 생선에서 추출할수록 어떻게 돼요? 오염률이 줄어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추출하게 되면요. 많은 오메가3를 얻을 수 있지만 산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유산화의 오메가3는 저온으로에서 산화를 최소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어린아이나 임산부가 먹을 수 있도록 중금속의 함량이 제로라는 거를 이미 어떻게 돼요? 컨슈머셜이라고 하는 데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가 어디에 좋아요? 뇌에 좋아요. 왜요? 얘도 뚫어요. 그렇죠? 뇌혈관을 뚫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혈액순환에 굉장히 혈행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프로글루카민은요 보시게 되면 염증에서 표고버섯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거 굉장히 암에도 좋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암에 걸려진 분들이 버섯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강력한 면역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프로글루카민입니다. 효모 추출물에서 되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글루카민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항염에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프로글루카민의 시선맥인데요. 보통은 비타민C하고 포도씨 추출물. 포도씨가 굉장히 항산화 효과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 건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비타민C하고 같이 하이드로닉 테크놀로지 근거에 의해서 하나의 두 개를 같이 믹스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특히나 혈관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성이 왜 고혈압 환자들 약 먹죠. 그럼 혈관이 굉장히 얇아지는 거 아시죠? 꼭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키논 30이라고 해서 코엔자임 큐텐인데 코엔자임 큐텐 옛날에 굉장히 유명해진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또한 뭐가 돼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가 신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마그네카이드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프로페사 글루코사민입니다. 자, 저희가 보통 연골에 굉장히 좋다고 되어져 있는데 보통 이런 글루코사민은 각각류에서 굉장히 많이 추출을 하지만 흡수력이 떨어지고요. 알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산화는 이런 프로페사 글루코사민의 성분을 곰팡이에서 안전하게 추출해서 흡수율을 높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뼈 건강을 위해, 연골 건강을 위한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전 단계가 들어가네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로 넘어가면요. 소화기계 보게 되면, 네, 방금 전이에요. 자, 헤파실 있는데 헤파실은 리프시스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간에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간의 해동 등급부터 시작해서 간세포의 재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술을 많이 먹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거 아세요? 맥주에다가 헤파실 띄워놓으면 맥주가 맹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이에요. 자, 프로바이오틱은요, 저희가 100억마리의 유산균으로 되어져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 균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균주는요, 장까지 살 50억마리의 이 유명한 균주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장까지 살아가는데, 다들 그래요. 어머, 장까지 어떻게 다 살아가요? 위를 지나가고 뭘 하면 죽을 수 있지 않나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유산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누린이라고 하는 유산균의 먹이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리 위에서 위산으로 죽어도 그 균들이 살아있는 균들이 장으로 가면은 이뇨린은 먹이로 해서 다시 분열을 해서 유산균의 수를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장에 있는 유익균의 수를 늘리는데 장이 면역력의 70-80%를 다
담당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장에 있는 이 면역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알로엔즈는요, 알로에, 피부에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소화요소, 여섯 가지의 소화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위라든가 이런 데 소화에 장애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이고, 특히나 피부 건강, 저희가 탄력을 얻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 알로엔즈예요. 자, 비전엑스, 눈에 좋은 제품인데요. 혹시 아까 제가 또 얘기했죠? 자, 혈관 가는 혈관 어디예요? 눈. 그렇죠. 그래서 눈에 좋은 제품이 비전엑스인데 바로 여기에 눈에 좋은 제아산산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눈하면 비타민 A죠. 비타민 A는요, A만 다량으로 먹으면 몸에 축적돼서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산화의 비전엑스에는요, 비타민 A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비타민 A의 전구체, 수용성인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게 눈 건강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눈 건강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장기 아이들이니까, 아니면 눈이 빡빡한 거 있잖아요. 뻑뻑한 거, 그렇죠. 빛이 분산되는 거, 밤이 되면 안 보이는 거,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뉴트림이 저희가 한 끼 식사, 완벽한 한 끼 식사. 어설프게 아침에 아이들한테요, 계란 말아갖고 김 싸서 이렇게 주지 마세요. 차라리 뉴트림을 한 끼 딱 주는 게 아이들한테 최적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 이상을 딱 만들어 놓고요, 최적의 양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됩니다. 화이버지 플러스. 자, 보통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영양제에 대한 부분은요, 다 밖에서 안으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라면, 화이버지는 안에서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뭘 뺄까요? 좋지 않은 거. 숙변. 빼내야죠. 독성. 빼내야죠. 그래서 장에 있는 이런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은 빼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화이버지 플러스고요. 또한 장을 깨끗하게 해줬기 때문에, 자, 저희가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흡수율을 높여주는 게 화이버지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것도 화이버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사랑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소이프로틴은 특별하게 단백질의 함량을 좀 더 요구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한테는 소이프로틴을요, 첨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산화의 제품에는 안에서 주는 영양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바르는 화장품, 피부세포한테도 주는 영향이 있지만, 자, 여기는 제가 크게 많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고요. 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영양은요, 90%가 어떻게 돼요? 내 몸에 축적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것들을 발라야 되겠죠. 좋은 것들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산화의 제품은요, 자, 파라겐, 방부제가 없습니다. 방부제가 없으면 썩겠네요. 자, 그 썩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 자가보존 포뮬러라고 하는 기술, 특허를 받아서요, 항산화 성분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좀 더 완벽하게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은요, 당연히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그냥 과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질병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에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질병의 질병 코드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희는 지켜내야 해요.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는 전, 좀 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던 건강한 상태로 저희가 되돌릴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유산화의 제품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제품이 바로 인텔리전스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유산화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산화의 제품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특정 제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